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 테일러숍에서 맞춤 정장을 증정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영웅들의 모습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들여 맞춘 새하얀 셔츠에 단추를 여미고 허리엔 벨트를 두릅니다. 넥타이를 조여매고 재킷까지 걸치니 거울 속 멋쟁이 신사가 반깁니다.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한 테일러숍에서 맞춤 정장을 선물한 겁니다. 새 옷을 갈아입은 참전 용사들의 모습에서 영웅의 품격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니까 젊음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유교 우리 회원님들 오늘부터 새 신랑으로서 출발해가지고 앞으로 행사에 꼭 이 옷을 입고 또 꼭 참석해 줬으면 합니다. 지난달 작업을 시작해 마침내 완성된 20벌의 정장. 약 50일간 공들인 한 벌 한 벌엔 참전 유공자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이렇게 맞춰드리면서 양복 입으신 것 보고 나이가 이제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이렇게 내가 멋있는 게 처음이다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때 보람을 엄청 느꼈어요. 일단 제가 감사드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또 감사드린다고 하니까 감동이죠. 이날 증정식에선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담은 장수 사진도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와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장으로 또 사진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이들. 모두의 보훈, 영웅의 품격이란 보훈지청의 슬로건처럼 민간의 뜻깊은 참여가 참전 용사들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